정릉에서 이렇게 산책로를 따라 넘어오면은 바로 선릉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선릉에서 넘어오면은 정현왕후의 묘를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. 위로 올라가면 정현왕후의 릉을 가까이서 먼저 볼 수가 있네요. 정현왕후는 아까 봤던 중종의 어머니이십니다. 문인, 무인 상들이 있고, 이게 뭐 말도 있고 양도 있고 난간석으로 딱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조선에면은 가까이서 보아야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난간석주라고 해가지고, 아까 그 난간석은 새로 조성을 한 거고, 이건 그때 당시 난간석이 그때 유실되었다가 비가 오면서 이렇게 보여지게 돼서 이쪽에다 그냥 전시를 한 것 같습니다. 원래 여기에 있는 난간석인데 이렇게 된 거죠. 이렇게 정현왕후의 릉은 쭉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되게 길게 이러한 또 실로는 또 처음 보네요. 정현왕후의 혼이 그 정자강에 있는 제사상까지 이동하는 길,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못 지나갔던 길이라고 합니다. 저기 정자강까지 이어져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설릉 성종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. 저기 멀리 보시는 홍살문부터 해가지고 정자각, nope. 그리고 성종의 묘까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그 봤던 정현왕후의 묘가 동원 이강릉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. 따로따로 처음 보시는 거는 비석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는 뭐 왕의 업정이나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이죠. 전면 앞에 조선국 성종 대왕 설릉 정현왕후 부자방 좌측 언덕에 모심,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원래 성종의 이름이 성종 강정 인문 한무 흥성공효 대왕이라고 합니다. 근데 우리 줄여서 성종이라고 하죠. 이 뒤에 인 글자가 안 좋은 글자가 없어요. 다 이 좋은 글자입니다. 왜냐면 이 글자가 이제 신하들이 이 왕이 뭘 잘했고 효를 잘했으면 효를 넣고, 뭐 덕이 있으면 덕을 넣고, 뭐 문인 문학에 뭐 특출나면 문을 넣고 해가지고 지은 이름입니다. 그래서 다 좋은 글자예요. 이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길을 따라서 성종왕릉도 위에서 직접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성종하면 떠오르는 컷. 성종하면 떠오르는 게 그쵸, 경국대전이죠. 조선의 법전을 완성시킨 왕입니다. 그 전에 세조가 이제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해서 이 성종 시대 때 완성을 시켰고, 성종은 또 세종과 비슷하게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한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. 그 기록에 의하면 성종이 신하들과 경연하는 자리를 약 왕 재위 기간 동안 9,000번 이상을 했다고 해요. 그 정도면 1년에 한 360몇 번인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경연을 했던 거죠. 경연은 이제 신하들과 토론하는, 학문을 공부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진짜로 이렇게 공부벌레였다고 합니다. 뭐야? 아, 위에서 못 보는구나. 여기는 성종왕릉도 위에서 직접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, 여기는 막아놔가지고 위에로는 못 가네. 아니구나, 둘러 갈 수 있구나. 돌아서 갈 수 있습니다. 희망스. 못 보고 가면 아쉽지. 이렇게 위에까지 볼 수 있게 만든 조선왕릉 관리하는 분들은 진짜 칭찬받아야 돼요. 멀리서만 보면은 많이 볼 수가 없으니까. 그리고 성종이 이제 또 했던 업적이 국조오례의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완성시킵니다. 조선시대의 왕실 어떤 행사나 어떤 예의, 예절에 대한 기록들을 한 것인데, 그래서 이 성종의 묘부터 조선시대 왕릉이 국조오례의 책에 따라서 이렇게 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비석은 어떻게 하고 방향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성종은 아들 중에 이제 연산군도 있었고, 아까 보신 중종도 있었습니다. 연산군의 어머니, 그리고 성종의 와이프였던 폐비윤 씨는 되게 미덕이 좋아가지고 후궁에서 중전까지 탁 올라갔는데, 중전이 되자마자 태세 전환 해가지고 성종이 와이프가 그때 당시 12명이었어요. 후궁 9명이었는데 그 9명을 질투를 한 거죠. 폐비윤 씨 입장에서 내가 왕세자도 낳고 그랬는데 딴 여자랑 잠자리를 가죠. 근데 그때 당시 때는 왕이 후궁들과 잠자리를 가진 게 당연했고 후사를 많이 낳아야 되기 때문에 후궁이 많은 것도 당연했는데, 그거를 질투심에
불타가지고 패비윤 씨가 독약을 가지고 다니고 야사에 의하면 성종의 얼굴을 핥혔다는 기록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. 그래서 패비가 되고 죽게 되죠. 그 왕의 자식이 연산군이었고 패비윤 씨 다음에 왕비가 된 중전이 정현왕후입니다. 아까 본 분. 그분의 이제 아들이 중종인 거죠. 아유, 가계도가 복잡합니다. 예. 아무튼 요게 성종의 묘입니다.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조선 9대 임금 성종의 묘입니다. 약 25년 동안 왕위에 올라 있었죠. 진짜 강남에 있다 보니까 주변들은 다 이렇게 빌딩, 도시 그 가운데 떡하니 이런 푸른 숲을 조성하면 아름답습니다. 와 진짜 크다. 이 선정릉이 한 가지 안타까웠던 역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임진왜란 때 여기 선릉과 정릉의 묘가 일본에 의해서 타해치고 아주 훼손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화재도 일어났었고 근데 뭐 지금은 잘 이게 조성이 돼 있으니까 약간 그 점이 조금 우리나라 조선 왕릉 묘를 다른 나라 사람이 훼손하고 하니까 속상합니다. 나쁜 놈들. 네, 오늘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선정릉에 와봤습니다. 네, 서울 강남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빌딩과 이 숲의 조화가 아주 특별하고 이뻤던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들도 도심속에서 여유를 즐기러 선정릉으로. 그럼 오늘 박도의 역사로그 여기까지 끝! 제비. 야, 까치? 뭐지? 화려한 조명이 나리. Nope. Oh, you don't know.